네, 오늘은 여자들이 새끼를 느끼는 섹시한 남자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이 새끼는 단순히 뭐 잘생기고 키 큰 거랑은 아예 달라요. 솔로지옥, 마트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도 봐보세요. 누구는 잘생기고 몸 좋은데 인기 없고, 누구는 덜 잘생겼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가수분이 있었는데 아는 여자애가 그 사람 팬이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주려고 데려갔습니다. 그 가수분도 그 여자애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거기 있던 다른 남자한테 뺏겼어요. 가수가 더 잘생기고 젊고 능력 있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여자애가 말하기를 그 가수는 섹시하지가 않았고 다른 남자가 훨씬 섹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돈, 외모, 나이를 뛰어넘는 남자의 이 섹시함이란 뭘까요? 이번 영상을 본 모두가 그렇게 될 순 없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섹시한 남자, 새끼 있는 남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애 프로들 있죠. 뭐 솔로지옥 이런 데서 여자 출연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방송에 나와서 시청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남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뭔가 차분하고 느릿느릿해요. 물론 뭐 활발하고 빠릿빠릿한데 인기 많은 남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 느릿느릿한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는지 봐볼게요. 느릿느릿한 게 뭔 상관이냐, 억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느릿느릿하다는 거는 찜닭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느낌, 특유의 여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자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여자들 한테 휘둘리는 남자들을 보면은 막 호들갑을 떱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음료수를 먹다가 흘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차분하게 휴지를 주면 될 거를 여유 없는 남자들은 뭐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호들갑 떨면서 막 괜찮냐 어쩌냐 이러죠. 그리고 이렇게 호들갑을 안 떨고 차분하게 느릿느릿하게 인기 많은 남자들을 보면은 여자들을 기다리게 해요. 여자를 기다리게 한다는 게 뭐임? 여자를 기다리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 여유 있는 남자들은 말도 좀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좀 행동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말이나 행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커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가 뭘 물어보면 어떻게든 빨리 대답하려고 막 말도 빨리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을, 이, 갑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으면 면접관이 갑이고 면접을 보는 여러분이 을이죠. 그러면은 면접관이 질문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고 합격 발표도 여러분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를 기다리게 할 수 있으면 갑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수들 중에도 고수들을 보면은 이 노래 반주보다 살짝 느리게 부릅니다. 나얼 이런 분들 있죠. 근데 박치들, 일반인들은 무대에 서면은 긴장해서 노래를 빨리 불러요. 여유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이 여자한테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차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여자의 말을 듣고 바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좀 이러면서 여자의 말을 다 듣고 생각하고 곱씹고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좀 더 차분하게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여자를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게 되니까요. 말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기다리게 하면 싫어하지 않음? 여러분이 곱씹을 정도로 여자의 말을 경청하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딨어요. 물론 천천히 말한답시고 막 답답하게 말하고 어버버 더듬고 이러면은 짜증나긴 하겠지만요. 섹시한 남자 특징 두 번째로 솔직합니다. 줏대가 있다고 하죠. 섹시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착한 남자든 나쁜 남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맨날 여러분과 약속에 지각을 해요. 착한 남자라면은 여자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는 신뢰되는 행동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나쁜 남자면은 뭐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찐따 남자들은 여자가 기분 상할까봐 차가 많이 막혔지 하면서 막 오히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척하거나 별말 못하고 이제 속으로 씩씩대면서 넘어갑니다.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좀 줏대 있게 솔직하게 여자를 대해야 여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낼 때 화내고 여자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러면은 좋다고 하고, 그렇게 여자한테 내 생각을 스트레이트로 꽂아 넣을 줄 알아야 여자가 여러분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리드당하면서 섹시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착한 남자가 대부분 인기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인기 없는 착한 남자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줏대가 없습니다. 이 남자들이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도 않고 리드당하는 느낌도 없고 만만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자한테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자가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얘기하면은 남자랑 여자랑 뭔 친구를 어떡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여자가 있어요. 자기는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길래 저는 이제 남자랑 여자랑 뭔 친구냐, 술 먹고 단둘이 방에 있으면은 무조건 사고 난다, 막말로 너가 이제 파인옷 입고 집에서 그 남사친이랑 술 먹으면은 그 남자가 바로 너 키스 갈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애가 처음에는 자기 말에 반박하고 뭐라 하니까 삐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말하기를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되게 신선하고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세요. 말할 때마다 반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이코패스인 거죠. 착한 척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자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나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족밥같이 보일 바에는 솔직한 게 훨씬 낫습니다. 베스트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여자를 들었다 놨다 해서 이제 여자가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의견에 오히려 맞춰주려고 하고, 여자가 오히려 착한 척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불란해 보이고 막 여자의 미친놈처럼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인기는 많아 보여야 돼요. 여자들이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만 바라보는 남자,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남자랑 인기는 많은데 한 여자밖에 안 보는,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는 남자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주변에 여자가 많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연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느낌만 들면 됩니다. 근데 이 느낌은 연출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여자를 많이 만나봐서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가 느낍니다. 괜히 여자 많이 만나봐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 프로에서 이제 인기 많은 남자들을 보면은 뭔가 신비롭고 여자 출연자들이 뭔가 궁금해요. 여러분도 얘는 뭔 생각하는 건지 이런 느낌을 여자가 들게끔 해야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바로 100% 보여줄 때가 아니라 기대감을 심어줘야 잘 나오거든요. 원래 여자 옷도 다 벗어야 섹시한 게 아니라 살짝 보이는 그런 뭔가 미완성된 노출이 섹시하잖아요. 치파오 같은 것처럼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살짝만 보여줘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걸 모르고 자기 어필하려고 A부터 Z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살짝만 말하세요. 여러분이 수학 강사다 이러면은 아 저 뭐 그냥 가르치는 일 해요 라고만 말하고, 여자가 궁금해하면 뭐 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역질문하면서 여러분을 하나씩 조금씩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좀 차별화가 됩니다. 다른 남자는 자기 자랑하려고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면서 말하는데, 뭔가 여러분은 말하다 말고 이러면은 호기심을 갖기 쉽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분들이 자꾸 논리나 이성적인 걸로 여자를 꼬시려고 해요. 재밌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자한테 어필하고 싶어. 단순한 남자들은 이 100억이 있다고 직접 얘기하거나 차나 명품 이런 걸로 좀 보여주겠죠. 좀 더 고수는 경험을 시켜줍니다. VIP들만 가는 행사장에 같이 간다든지 뭐 요트를 태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자기 입으로는 부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모를 수가 없어. 능력은 엄청 있어 보이는데 말을 안 해요. 경험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일상 얘기를 하는데 부자인 티가 나서 간접적으로 알아채게끔 하는 게 좀 더 감정을 건들고 세련된 방법이죠. 이게 여자의 이성을 건들면은 여자도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대합니다. 남자가 돈 자랑하죠? 그러면 여자는 이성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존경을 한다든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랑하는 예시 말고 감정을 건드는 진짜 좋은 방법을 알아볼게요. 바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면 뭐가 좋음?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몰입감이 달라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인가 길거리에 이야기꾼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천녀나무꾼, 뭐 흥부, 놀부 이런 얘기를 들려주다가 더 듣고 싶으면은 돈 내라 이런 식으로 벌어먹고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나쁜 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구경꾼이 그 이야기꾼을 이 나쁜 새끼 어쩌고 하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몰입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야기꾼이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죽여버린 거죠. 이만큼 이야기는 몰입도가 높아요. 여러분도 방금 이야기로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잘 되고 몰입이 되죠. 여러분도 여자랑 말을 할 때 이야기 형식으로 하면 좋아요. 나는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 어렸을 때 짝꿍이 왕따 당했는데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풀면은 좀 더 몰입감이 있고 진짜 같겠죠. 노래 가사도 보면은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밥도 잘 먹지 못해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훨씬 와닿습니다. 이야기를 쓰면 좋은 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진짜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감정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쉽게 공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야기 주인공에 몰입하게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이입해서 거기 다른 캐릭터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자가 여러분에게 이입하면서 듣겠죠. 그러면 이제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공감이란 게 뭐냐? 감정을 공유한다, 즉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 보면은 여자가 여러분과 하나의 경험을 같이 한 셈이 됩니다. 차자랑하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친해지는 거죠. 이야기를 쓰면 좋은 점 세 번째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고전들이라고 하죠. 몇천 년째 내려오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고전들을 보면은 이소부어처럼 이제 이야기 형식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말하면은 여자 상상력도 자극하고 그냥 말하는 것보다 생생하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여자 마음에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랑 얘기할 때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뭐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살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빠져드는 여자가 하나 둘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매면서
하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자 10명 중 9명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진짜 충격적일 겁니다. 이 마인드 세팅이란 걸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배우든 마인드 세팅, 마음가짐에 대해 잘 배워놔야 됩니다. 연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만 잘 배워놔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들에게 인기 없고 연락할 여자가 없는 게 그저 마인드 때문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듯 마인드 세팅을 잘 배워놔야 됩니다. 하지만 연애 분야에서 무려 돈을 받고 마인드 세팅을 가르치는 곳 75% 이상은 아래의 내용을 떠듭니다. 알파메일이 되어라.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이미 인기가 많은 것처럼 행동하라. 여자의 거절에 영향받지 마라. 뭐 어차피 안 볼 여자인데 무슨 상관이냐. 여자에게 프레임을 내주지 말아라. 아마 연애라는 걸 돈 주고 배워본 분들이나 연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처음 들을 때야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만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이런 추상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르세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에는 소질이 없는 거니까요. 연애 강사들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든 달리기가 느린 사람에게 발을 빨리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리기는 근력 운동하고 기술 연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빨라지는 것이듯 자신감이라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배우고 여자를 만나면서 말하기 능력, 경험치 등이 쌓이면 자신감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 훈련을 하면 어떤 원리로 자신감이 생기는 걸까요? 이 영상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마인드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여자에게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게임 끝이에요. 이게 무슨 도서관에서 말을 걸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술자리에서든 모임에서든 처음 본 여자에게 말을 편하게 걸 수 있으면 돼요. 여자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인 남자가 된다면 연애 고민은 90% 이상 해결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카톡에는 여자 연락처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연락하는 여자가 5명만 넘어가도 보통 남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들 있죠. 여자 카톡 답장이 너무 느려요. 카톡 뭐라고 보낼까요? 와 같은 고민들 정도는 바로 해결됩니다. 여자와 약속을 잡으려고 애쓰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여자가 귀찮아질 거예요. 5명 중에 어떤 여자를 만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A라는 친구는 거의 매일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7시에 저녁 약속이 있으면 30분 일찍 나와서 길거리에서 두세 개의 번호를 땁니다. A라는 친구는 168cm로 키도 작고 피부도 안 좋아요. 근데 저랑 알고 지낸 뒤 단 한 번도 이틀 이상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최근에 물어봤을 때에는 연락하는 여자가 15명이더라고요. 비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들면 그냥 가서 연락처를 물어봐요. 믿기지 않겠지만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한다면 만나는 여자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빨과 말 거는 실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자에게 주는 첫 느낌은 더 호감 있고 섹시하게 바뀔 거예요. 당연히 만나는 여자도 더 예뻐지고 수준도 높아질 겁니다.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죠. 이 자신감이 얼굴에 반영돼서 성형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느끼기에 더 잘생겨 보이는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남자가 풍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꾸게 되는 거예요. 무게감 있는 배우가 말하는 느낌과 촐싹대는 개그맨이 말하는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같은 말을 해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 분위기라는 거를 키워야 돼요. 분위기라는 것도 앞에서 말한 자신감처럼 경험치와 노력이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건 경험 쌓기입니다. 여자가 오픈 채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주말도 아닌 월요일 새벽 2시쯤에 만든 채팅방에 2분 만에 20명이 넘는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반대로 남자가 만들었다면 10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자가 여자에게 대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대쉬를 받는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여자를 잘 꼬시게 된 남자들은 예외 없이 여자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번호를 따라다녔고 클럽에 가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비디오만 봐서 잘하는 걸까요? 축구를 많이 해봐서 잘하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도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야 되는 이 현실이 짜증날 수 있어요.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눈앞에 전봇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선 전봇대가 넘어지다니 정말 불행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빨리 옮기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아까 말했던 A라는 친구도 처음엔 불만스러워
두렵고 억울했겠지만 그럼에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를 수백 명 만나는 겁니다. 연애 경험이 아예 없거나 현재까지 여자 관계에 불만이 있었다면 여자한테 말 거는 거를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뒤에서 알려주겠지만 연애 능력치를 올리는 과정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분야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재미없고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번호로 물어보려고 하면 당연히 떨리겠죠.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을 걸고 번호를 물어보다 보면 거절도 많이 당해요. 처음엔 당연히 자존심 상하고 쪽팔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힘든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해지면 안 힘들고 재밌어요. 창피하지도 않고요. 아니 심지어 길 물어보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쪽팔린 걸 계속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명 번호 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을 걸면 여자가 좋아하거나 오히려 여자가 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자가 너무 당당하니까 여자가 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쪽팔린 걸 계속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초반엔 재미를 붙이는 과정이라는 걸 몰라서 포기를 하는데 좀만 버티면 재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를 만나는 게 재미없을 리가 없겠죠? 사실 사람이 가진 매력이라는 거는 제각각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외향적인 사람이 가진 사교적인 매력이랑 내향적인 사람이 가진 진중한 매력이 다르죠. 하지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공통적으로 모든 남자가 추구해야 될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유머, 긍정적인 성격, 잘 웃는 것, 그리고 자신감과 여유. 위 세 가지 매력은 남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될 매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훈련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세 가지 매력은 무조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평소에 잘났든 여자 앞에서 쫄아버리면 그 여자와의 관계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여자한테만큼은 만만한 상대, 별 노력할 필요가 없는 남자가 돼서 당연히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잘생기면 다 되는데요 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의 외모는 여자보다 한 두세 등급은 높아야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아서는 솔직히 외모로 차별화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외모가 준수한 수강생분들 중에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쫄리지?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신감만 키워도 예쁜 여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오히려 왜 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쫄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연상을 좋아하죠. 자신감 때문이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보통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여자를 대할 때 여유가 있어요. 물론 뭐 사회적인 위치가 연하보다 높은 것도 있겠죠. 저는 여자들한테 얼굴은 모르겠는데 성격은 나이대보다 몇 살은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20대 초반에는 애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은 따라 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B라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의 키는 175cm로 나쁘진 않지만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비호감입니다. 얼굴도 까맣고 이마도 넓고 부종교합이에요. 근데 이 형은 여자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형을 처음 봤을 때는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잠깐 얘기를 하고 나면 친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자가 놀리고 막 심한 장난을 치고 정색을 해도 이 형은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직접 보시면 신기할 거예요. 배추가 풍년이면 배추값이 떨어지듯 여자를 많이 만나면 여유가 생기는데 여러분 세계관에 여자가 많아지면 여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덜 예뻐 보여요. 20대 초반에는 여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자 볼 때마다 떨리는데 나중에는 좀 더 편해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여자 앞에서 덜 떨리게 되고 여자가 봤을 때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자 카톡에 의미 부여를 덜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자한테 카톡 답장하는 거를 깜빡하게 될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여자랑 밥만 먹을 수 있어도 어떻게든 시간을 냈는데 여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귀찮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여자 경험이 너무 적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여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냥 치마만 두른 사람들을 보면은 환상하게 될 거예요. 어쩌다가 여자를 알게 되면 그냥 좋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금사빠가 됩니다. 운 좋게 여자가 카톡이라도 하게 해준다면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자랑 연락해본 경험도 없고 당장 연락할 여자도 그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의 답장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여자가 좋은 반응 보여주면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여자가 답장이 늦거나 무뚝뚝하게 보내면은 미쳐요. 당연히 카톡할 때도 실수하고 답장 늦으면 멘탈 나가겠죠. 막 바쁘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찐따 티를 내면은 당연히 여자는 부담스러우니까 연락을 끊게 됩니다. 이런 찐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여자를 많이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오케이 여자 많이 만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자로서 꿈을 크게 가져라, 본인 인생을 살아라, 여자 앞에서 뭐 주도적인 남자가 되라 이런 추상적인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 세계관에 여자 양을 늘리고 의도적으로 여자라는 존재가 질리게끔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참여도 이론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할수록 즉 어떤 분야에 참여를 할수록 재미가 붙는다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자 꼬시는 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고 재미없지만 나중에는 없던 재미도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억지로라도 운동에 흥미를 붙여야 하듯 여자를 잘 만나고 싶다면 여자 꼬시는 것에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는 얻고 싶지만 그걸 위한 노력하는 건 싫어요. 저는 연애 트레이너로서 노력하는 과정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찾은 방법이 참여도 올리기입니다. 평범한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여자한테 말 거는 것에 흥미를 붙여야 돼요. 다행히 초반엔 진입장벽만 좀 뚫으면 아주 재밌어요. 참여도 이론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A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배경 지식도 생기고 A와 관련된 뇌세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뇌세포가 많아지면 그 분야에 대한 생각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자주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당구 처음 쳐보면 그날 머릿속에 막 당구공 떠다니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축구 규칙도 모르고 축구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축구에 대해서 잘 안다면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도 다 외우고 막 팀들도 잘 알고 막 지난 시즌에 막 어떤 성적 냈고 막 어디서 막 어디로 이적했고 막 이런 거 다 안다면 축구 경기를 볼 때 훨씬 재밌겠죠. 두 번째 예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강제로 2년이란 시간 동안 군대라는 조직에 참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관련 없는 얘기를 하다가도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딱 3개월만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든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든 여자 경험을 쌓아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붙고 재미가 붙으면 자신감은 따라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여자 앞에서 긴장했던 여자를 만나도 느낌이 다를 거예요. 뭐 전에는 예뻐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전에 만났던 애들보다 안 예쁘네? 잠깐 얘기해보니까 얘는 남자를 별로 안 만나본 것 같네? 뭐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센스 있는 것 같진 않네? 이런 고자세의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해보면 달라져요. 다음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여행 카페에 한 사람이 질문을 올렸답니다. 전국 일주 할 건데 자전거는 뭐가 좋을까요? 친절한 답변이 달렸고 다른 날 다른 질문을 또 올려요. 바퀴는 어떤 게 좋나요? 며칠 뒤 또 질문을 남깁니다. 코스는 어떻게 짜야 좋을까요? 혼자 가는 것도 괜찮나요? 이 글쓴이는 결국 두 달 동안 이런 질문만 올리다가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다 놓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완벽한 방법을 탑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해요. 여러분이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방법도 중요하고 디테일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거나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어도 떨려서 못 씁니다. 애초에 실전은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멘트, 방법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정석적인 방향, 기본기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일단 상식선에서 말을 하고 상식선에서 여자를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경험합시다.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인드 세팅이라는 게 별거 없다. 여자에게 멋있게 말 거는 삶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인생에 여자가 많아지면 자신감, 여유 이런 마인드는 따라온다. 그러려면 여자에게 말을 많이 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흥미를 붙여야 된다. 일단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애 능력은 키울 수 없다 이런 생각 자체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도 영상을 여기까지 본 분들은 연애라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튜브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열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때 금방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실천을 옮겨야겠죠. 흥미 자체를 붙이시는 게 중요해요.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일단 이런 채널들 구독 좀 누르세요. 이런 연애 채널을 구독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참여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에 몇 번씩 뜨겠죠. 그러면 꼭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연애를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가 됩니다. 제 채널 아니어도 되니까 구독 좀 해두세요. 두 번째로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하세요. 저희 카페에서는 실제로 번호 물어보러 다니는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억지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공부하면 괜히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나도 해야 되나?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카페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료 코스를 신청하세요.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메일 3개가 순서대로 옵니다. 번호 물어보는 법, 카톡하는 법, 만나서 대화하는 법. 이렇게 3개의 영상을 쭉 보면 구체적인 방법,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도가 올라가겠죠. 참고로 오늘 영상 내용은 마인드 해킹이라는 마인드 세팅을 알려주는 PDF 내용을 3분의 1, 4분의 1 정도 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코스 보시면 되고 풀 버전이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내용 너무 좋습니다. PDF에 30일 챌린지라고 30일 동안 이런 걸 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가격 치킨 한 마리 값이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만약에 30일 챌린지까지 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환불 해드릴게요. 속냄새 치고 구매하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무료 코스 먼저 신청하세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근데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 심지어 못생겼는데도 인기 많은 남자들 수백 명을 분석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9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인기 없는 남자들이 그대로 적용하면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특징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 특징 첫 번째로 기가 셉니다. 기가 세다는 게 성질이 더럽고 막 사납다 이런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유명한 뭐 기존 세짤 아시죠? 되게 차분하고 웃고 있는데 뭔가 기세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인기 많은 사람들의 정점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죠. 진짜 탑클래스 연예인들, 배우로 치면은 뭐 황정민, 가수로 치면은 뭐 GD, 아이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뭐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게 보이죠. 이렇게 꼭 고상한 게 아니더라도 길에서 문신한 남자들 보면은 옆에 여자친구 예쁘잖아요. 솔직히 이것도 문신한 남자들이 보통 기가 세기 때문이에요. 보통 문신남들이 노빠꾸에 사나운 그런 기센 경우가 많죠. 남자분들 중에 소심하고 나도 기가 좀 세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 높이는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심신의 안정을 주는 뭐 건강체조 이런 거 말고 파워리프팅 같이 아예 빡세게 힘을 키우는 운동 아니면 격투기 같은 걸 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신에 이제 복싱 같은 거 하면서 거울 셀카 찍으면서 막 허세 부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느니 못해요. 보통 대부분의 남녀 관계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 눈치를 봅니다. 근데 인기 많은 남자들은 정반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면은 우선 뭐가 좋다, 뭐가 싫다 이런 감정 표현을 잘해요. 감정에 솔직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한다는 게 첫 번째로 적극적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 남자 본인이 중심이 돼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얘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데이트하러 가서도 얘가 불편하거나 어색하면 어떡하지? 맛없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라 찐따대고 퐁퐁남 됩니다. 잘하는 남자들, 내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할 줄 아는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 눈치를 보게 만들죠. 호감 표현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스킨십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이런 느낌 때문에 여자들이 뭔가 이 남자는 좀 남자답다 생각하고 리드를 잘하는 남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랑 남자랑 남녀 관계로 발전하려면 한 명이 어떤 호감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썸녀랑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를 여자로 보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해야 여자 쪽에서도 그 순간 딱 긴장되면서 남녀 간의 텐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입 닫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이상형 얘기가 나왔을 때 여자 이상형을 먼저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의 이상형을 먼저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자 이상형을 먼저 들어요. 여자가 막 착한 남자가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잘 보이고 싶어서 착한 척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상형을 먼저 말해서 여자가 여러분 말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 못 사귀는 남자분들 보면은 일, 집, PC방, 학교 집, PC방 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여자를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들 보면은 술자리, 모임 이런 데 자주 갑니다. 이건 뭐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밖에 계속 나가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주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타고난 성향 자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 만나는 감, 사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밖에 나가요. 클럽을 가든, 길에서 번호를 물어보든, 술자리에 가든, 파티에 가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안 빼고 나갑니다. 솔직히 여러분 타고나게 내향적이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든 어쩌고든 지금 여자를 잘 못 만나고 있고 그런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닥치고 밖으로 나가야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헬스장에 가서 훈련을 해야 하듯이 여자 만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여자 많은 곳에 가서 번호를 물어보든 클럽에 가든 인맥을 넓혀서 모임에 자주 가든 4대4 와인 파티 같은 곳 찾아서 가든 하시면 됩니다. 남자들끼리 기생오라비 같다고 욕하는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에 가깝게 꾸며야 됩니다. 머리도 다운펌하고 비비크림 같은 것도 좀 바르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애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진짜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게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패션에 관심 갖고 머리도 트렌디한 머리로 해야 됩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거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이비리그 컷, 드랍 컷, 시스루 댄디 컷, 리프 컷 또는 리프 펌, 가일 컷 이 정도만 해도 상위 20%는 먹고 들어갑니다. 워낙 남자들이 안 꾸며서 좀만 꾸며도 돼요. 그리고 옷도 뭐 해야 될지 모르면은 그냥 쇼핑몰에서 입혀놓은 세트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중에 생각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꼭 여자를 못 만나요. 아 여자를 굳이 내가 왜 만나야 될까, 여자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여자 잘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빠르게 옮겨요. 그냥 만나고 그냥 지르고 봐요. 저도 생각 많고 극한의 효율충이에요. 진짜 가끔은 아 여자를 왜 만나야 되나, 일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자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젊었을 때 여자를 만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 이런 의미 부여를 했고 여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실력이 는다 이런 자기계발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선욕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납득시키면은 그나마 행동하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너무 믿지 마세요. 일단 행동으로 옮겨서 경험치를 많이 쌓기 전까지는 다 뇌피셜일 뿐입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뭔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왜 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마음에 들던 어떤 가게 알바한테 번호를 물어봐야겠다 결심이 들었으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인기 많은 남자들 보면은 둥글둥글하고 모난 데가 없어요. 열등감이나 방어기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 있는 남자분들 보면은 아 이 여자가 왜 답장 안 하지? 왜 내 개그에 안 웃어주지? 이러면서 여자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고 막 방어기제를 갖는데 인기 많은 남자들을 보면은 여유롭습니다. 여자가 뭐 놀려도 뭐 답장이 늦어도 허허 웃어 넘겨요. 여자가 뭐라 해도 그냥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여자들이 이런 여유로움에 미치거든요. 다른 남자들은 자기한테 쩔쩔매는데 뭔가 태극권 고수 마냥 내가 공격을 하면 다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 차별화가 되죠. 여러분이 열등감이나 방어기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팁은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남을 띄워주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여자랑 얘기하다가 다른 남자 얘기가 나오면은 아 그 남자 멋있지 이렇게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여자가 보기에 자존감이 높아 보일 거예요. 여자가 끊이지 않는 남자 특징 바로 인기가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임?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아 보이는 거지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인기가 10 정도라면 한 12, 13 정도로 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매력을 평가할 때 남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음식점을 고를 때도 그렇고 평점을 보잖아요. 평점이 높으면 뭔가 가치 있어 보이고 평점이 별로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별로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평점 관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미지를 좀 더 인기가 많아 보이게끔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애호박 같은 거 남들이 다 사니까 좋아 보인다. 살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나도 사고 싶다. 여자한테 이런 느낌을 똑같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함?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카톡 프사를 멋있는 사진으로 해놓는 거예요. 와, 이 프사는 다른 여자가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인다 하는 느낌을 주면 돼요. 진짜 이 프사가 중요한데 남자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카톡 프사 하나로 이 사람의 센스나 어떤 고급짐 느낌, 인기가 많아 보이는지 등등 많은 걸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사진은 남이 찍어준 게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도 온무포토라고 인생 프로필 사진 찍어드리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카페 오셔서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 아니면 다 같이 있는 사진, 파티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걸로 사회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랑 같이 아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쌓아두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칭찬을 하게끔 하면 좋죠.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은 아 걔가 그렇게 괜찮았나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인기 많은 척이라도 해서 일단은 인기가 많아지고 여자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이 별거 안 해도 여자 입에서 오빠는 인기 많을 것 같아, 오빠는 여자 많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가끔 이런 말을 여자가 나를 바람둥이로 보나 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호감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기 많은 남자들을 분석해보니까 다들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청 잘 놀 것 같이 생겨서 가벼워 보이고 대충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 똑똑하다든지, 여자로 치면은 문신 있고 막 화장 빡세게 해서 가벼운 여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보수적이거나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여자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만날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은 인맥이 엄청 많고 이미 예쁜 여자를 많이 알고 그런데도 예쁜 여자가 보이면은 그냥 가서 말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별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기죠.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가서 길에서 예쁜 여자들한테 말을 걸면 여자친구 안 생기기가 힘듭니다. 트라이를 하면 돼요. 안 할 뿐이죠. 딱 10번만 물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피기너스라는 연애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연애라는 거는 배울 수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젊은 나이에 여자한테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젊으니까 여자를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연애 문제를 해결한 남자가 되시면은 진짜 인생의 질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갈까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 인생에도 중요한 요소가 몇 개 없거든요. 존경, 명예, 돈, 여자, 건강, 가족 뭐 이 정도라고 보는데 여기서 연애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거기 있는 여자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방해가 됩니다. 돈 벌려고 어떤 걸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취미 활동을 한다 했을 때도 뭐 주짓수 체육관 같은 거 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순수하게 거기서 주짓수라는 운동을 즐겨야 되는데 그 체육관에 있는 여자 신경 쓰느라 못 즐길 수도 있어요. 연애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인생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애 능력이라는 것도 한번 키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결국 자존감을
키우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도움이 돼요. 영업을 할 때도, 면접을 볼 때도, 마케팅을 할 때도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커리어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애를 정복해놓으면 좋다 이거죠. 만약에 연애를 그냥저냥 배우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에 무료 코스 신청하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후기가 미쳤고 이 정도 퀄리티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30초 투자해서 이메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서 보세요.